이렇게 자연스럽게 건조시키는 이 형태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중국 도낭석굴에서. 또그 불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도낭석굴에서 봤던 불상들이 그 점토로 만들었어요. 굽지를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건조를 시켰어요.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라 시대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 미술, 나라하고 템표는 똑같은 말이다라고. 그래서 템표 미술은 자, 가장 흥성했던 천황의 연호를 따서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제작되는 것이 뭐냐? 소상, 즉 소조상하고 건칠사. 그럼 소상은 뭐냐? 점토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작품이 소상이고, 건칠상은 자, 흙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천들을 계속 붙여요. 얇게가 아니라 한 3, 5cm 정도의 두껍게 붙여요. 그래서 이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 속을 다 긁어내고 만드는 불상, 즉 천으로 만든 불상이 건칠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작품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게요. 우리 여기 봤습니다. 우리 계속 호류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즉 호류지 중문인데 중문에 있는 이 역사상이 점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국보인데 지금 호류지의 중문으로 가서 보면은 이 친구들을 갖다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요몇 년간 볼 수가 없어요. 요몇 년간. 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지역이 또 분지라서 비가 많이 내리고 건조하고 많이 내리고 건조하는데 이 물이 치면서 이게 많이 마모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가 들어갔습니다. 실제 역상에 대해서 봅시다. 금강 역사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러 인왕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왕상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처음과 끝음을 다 표현한 소리를 갖다 낸다고 해서 보통 할때 입을 벌리고 있어요. 벌리고 있고 하면 아 해서 아형의 금강상이다 라고 해서 점토로 했는데 여기서 점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도자기를 하거나 토기를 하면 불에 구워요. 불에 구웠을까요? 네. 땡. 불에 안 구웠어요. 녹지 않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조하게 만들었어요. 이 지역의 특성상 굳이 건조하고 그 다음에 습하고 건조하고 습하고 건조하고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굳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조시키는 이 형태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중국 도낭석굴에서. 또그 불상들이 불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도낭석굴에서 봤던 불상들이 그 점토로 만들었어요. 굽지를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건조를 시켰어요.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운항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토로 만들어서 좀더 자세하게 얼굴을 한번 봐볼까요? 입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아형인데, 일단은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지만, 몸의 복근이 운동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면서 하루에 3, 4시간씩 운동한 몸이에요. 이 정도의 현실성과 조금 더 극적인 가장성, 극적인 면을 갖다가 좀더 표현한 게 점토에서 많이 나와요. 사실주의적 좀 가장성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옆에 또 하나. 자, 운영. 입을 다물어서 운영인데 이 운영의 점토 역시 입을 다물면서 나오는데 몸의 형태에서 딱 봤을 때는 점토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일부분이 나무로 목조로 살짝 대체가 됐어요. 이 뒷부분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피해를 반 부분에 후대에 보수를 좀 했어요. 보수를 하면서 나무로 조금 대체된 형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상
이 소상이 어디에 있는가, 소조상이 어디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라고 한게 있어요. 어디? 어디를 나중에 한다고 했어요? 호류지 안에서. 그러면 여기. 여기 어디예요? 이 옆에 금당. 금당벽화 옆에 있는 거 이거. 5층 탑. 5층 탑 안에 1층에 소상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5층 소조상 군인데, 자, 이거 딱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호류지로 들어가서 봤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먼저 금당을 먼저 봐야 해요. 금당을 봐서 동북, 서, 남으로 해서 금당을 본 다음에 이 그대로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럼 서쪽부터 봐야 하느냐? 호류지는 룰이 있어요. 이 5층 탑에 대해서는 보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일명 스토리텔링. 요즘 많이 그 유행하는 게 스토리텔링화라고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화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호류지. 어디서 보냐? 동, 북, 서, 남으로 봐야 해요. 순서. 이 순서가 뒤죽박죽 섞이면은 이게 뭐야가 돼요. 자, 그럼 먼저 동쪽부터 봅시다. 동쪽에 있는 게 유마일상사토라고 나오는데 유마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마일상인데 왜 갑자기 유마일이 나오냐? 유마거사에 대한 관련된 유마경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갑자기 호류지 5층탑에 유마경이 왜 나와? 했더니 이제 일설에는 쇼도쿠 태자, 성덕 태자가 유마경에 굉장히 감복을 했어요. 이 유마경을 가르쳐 줬던 게 자기 고구려 스승이 혜자가 가르쳐 주긴 했지만, 감복을 해서 이 5층탑에 소조원을 만들 때 유마경을 갖다가 넣었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설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검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법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법을 구하러 와가지고 서로 무릎을 꿇고 법을 구하는 장면을 넣어놨어요. 자, 이게 동쪽이에요. 자, 법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어찌됐고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석가모니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북쪽에다가 뭘 놔야 할까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팔상도라든지 팔상을 생각했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열반도가 나와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이거 길이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아, 그렇게 5층탑 넓은데 1m가 채안 돼요. 1m가 채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가시면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찍었어요. 차이예요. 자,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자,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자, 당시에 최고의 명의인 할아버지가 맥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불보살들이 있고, 다음에 16제자들이 울고 있는, 그 다음에 기암 암벽들이 저 너머에 가실 그 산을 갖다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이게 전부 다 점토라는 거. 일단은 기억하시고. 열반상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전부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열반상이 지금 현재 한 35구 정도 들어와 있지만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훨씬 더 기록에 많았는데 일단은 제자들이, 16제자들이 울어요. 당시에도 명의는 그때 중국의 옷을 입고 있어. 입고, 그 다음 머리, 베개가 굉장히 높아.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높고 있어. 그런데, 왜이 점토상이, 이 호류지 5층탑 소조상 중에서도 이 북면의 열반상이 최고로 평가를 받느냐면은, 인간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울고 비통해하는 이 얼굴의 표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몸의 형태들이 인간의 형태들을 가장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가끔씩 저는 이걸 보면서 본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슬프게 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이 정도로 많이 슬프다. 자, 그럼 북쪽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쪽으로 한번 가봐야 할것 같아요. 서쪽에 뭐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 석가모니의 팔상도를 갖다가 팔상을 갖다 생각을 하면은 분사리불토라고 답이식을 해야겠죠. 일단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 서쪽에다가 답이식을 치러줘요. 그래서 여기에 땔나무로 만든 관이 있었어요. 관을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 답이식이 끝나면 그 답이를 갖다 넣을 수 있는 조그만 그릇 화병을 갖다 놔뒀어요. 그러면서 답이식이 거행되고 기본적으로 배경은 산을 배경으로 하는 거는 그대로인데 재밌는 것은 옛날에 가마쿠라 시대 때 기록에 의하면 여기 땔나무에 진짜 땔나무를 갖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땔나무를 나르는 점토상까지 같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네. 그래서 언제 없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면 남쪽으로 내려와요. 일단 다비시까지 치렀어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 뭐가 있을까? 우리의 생각에. 자, 미륵불상토에서 56년,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로, 미륵불상으로, 미륵불로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온다라는 동북, 서, 남의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데 탑 안에 이렇게 점토상을 넣어가지고 석가모니의 팔상을 갖다 표현한 게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럼 옛날에는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있었다. 있었다. 자, 어디에 있었냐? 우리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탑을 보여드렸어요. 일본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약사사의 동탑. 물론 서탑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고흑구지 흥복사의 5층 탑. 그러면 약사사에서는 여기를 뭘 넣느냐? 동탑에다 석가 팔상 넣었어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가지 팔상을 갖다가 점토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서탑에는 뭐가 있느냐? 동탑, 서탑으로 봤을 때는 다보혈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서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기록이고. 그 다음에 고흑구지 같은 경우는 여기 1층에다가 이 소조상으로 무엇을 넣었느냐? 서방 정토상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탑 안에다가 석가모니와 관련된 팔상을 넣거나 또는 정토상을 넣는 것은 당시 유행했던 사상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왜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일단은 메이지 시대 정도가 되면은 저기 호류지의 오층탑 같은 경우는 그때 수리보수가 살짝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소상이 거치적스러워요. 귀찮고 거치적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했어요. 다른 쪽에다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줄 모르고 다시 어느 순간 다시 수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없어진 형태고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고흑구지의 이탑 같은 경우는 메이지 시대 때 사찰이 경영난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탑을 갖다 일반인에게 팔아요. 얼마에 파느냐? 당시에 500엔에 팔아요. 우리나라 돈 5천원에 팔아요. 물론 당시에 5천원은 큰돈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5천원에 쌀몇 가마리에 이 탑을 팔아요. 절 재정을 위해서. 그러다가 다시 그걸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다만 탑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탑이 기록이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5층 탑만 남아있다. 그러면 일반 불상으로는 점토상이 많이 만들어졌느냐?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나올 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호류지의 5층 탑이 왜 문제가 되느냐? 호류지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호르지 5층탑인데, 자, 호르지 5층탑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호르지 5층탑에 이 소저상군을 만들면서 오사카의 사천왕사에도 똑같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사천왕사하고 호류지는 비슷한 시기에 성덕태자가 세운 절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항상 싸워요. 호류지하고 오사카의 사천왕사는 그 자기가 서로 정통 적자다라고 해서 항상 싸워요. 근데 제가 이 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싸우고 그 증거의 연구자들 때 이쪽 저쪽으로 편을 갈라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은 그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자리를 만들게요. 자, 근데 호류지 5층탑에서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려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탑에서 무언가를 배치할 때는 동쪽에 약사상을 넣어요. 북쪽에 미륵상을 넣어요. 서방 정토에 아미타를 넣고 석가모니가 남쪽으로 해서 남쪽에 석가상을 넣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그걸 갖다 완전히 체인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유마일성이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럼 유마일성이 다른 곳에도 나오느냐 했을 때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큰 것 중에 하나이고, 둘째는 이 가운데 비어있는 가운데 5층탑 안의 가운데에는 무엇을 넣는가? 이 가운데에 무엇을 놔두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소조상들이 이 가운데에 위치한 게 아니라 이 동서남북에 각각 그 모서리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더 호류지가 개보수를 하면서 훨씬 더 빠른 시기에 가운데로 이동했다라는 그 조사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동을 하면서 조금 했던 것이 좀 더 커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운데로 이동시켰던 것은 아닌가라는 게 현재 보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층탑의 소조상에 대한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남겨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